이거 봐. 12시 지나니까 줄 장난 아니네. 와, 근데 이렇게 팔아서 남는 게 있나? 솔직히 우동 면 리필 해주는 것도 처음 봤어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도쿄 사는 남자, 도사랑 고구마입니다. 니혼 선생님 빠졌지만, 곤니쪼와 고구마 됐어. 네, 오늘은 아키하바라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동집이 있다고 해요. 무려 우동이랑 튀김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우동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무려 튀김까지 무제한으로 먹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또 안 가볼 수가 없겠죠. 네, 언제나 괜찮은 선배님들 잘 따라오세요. 네, 선배님들 여기에요. 근데 오픈 시간이 11시 15분이거든요 네, 5분 남았는데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다리면서 메뉴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 카이다마라고 적혀 있는데, 네, 우동면 리필하는 게 무료라고 적혀 있고, 제일 기본적인 우동이 여기 카케 우동, 네, 국물 있는 게 410엔. 그리고 여기 대박인 게 이 덴푸라 타베호다이가 30분 동안 750엔. 제일 저렴한 우동이랑 튀김 무제한 이거를 해도 1160엔이에요.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하면은 한 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동 종류도 보시면 여러 가지 이렇게 많아요. 저는 제일 노멀한 이 저렴이 우동으로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낮에는 거의 우동집처럼 운영이 되는데 저녁에는 약간 이자카야처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밤에는 우동이 메인이 아니라 각종 술 안주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고란노 스폰서의 대교대 오크리시마시타. 아, 야떼마스? 아, 하이. 카케 우동? 카케. 또 타베호다이 노 템프라. 그치. 하이. 30분간. 하이. 네, 선배님들, 이거는 닭. 그리고 이거는 카보차니까, 이거는 호박. 그리고 여기 야채 튀김 이렇게 있다. 일단 이렇게 세 개 하고, 리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먹으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리가토자이마스. 하이. 페이페이 대 하라이마스. 1160. 아, 하이. 45분 만에. 아, 하이. 고마. 오, 좋네. 국물을 이렇게 마음껏 떠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국물 이빠이. 오케이. 네, 선배님들. 짜잔. 이 카케 우동이랑 덴푸라 이렇게 세 개 가지고 왔어요. 몇 개나 먹을 수 있는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우동이 많어. 추가 안 해도 이것만 해도 엄청 배부를 것 같은데. 면 단나이다. 참고로 우동 면도 리필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세요. 와, 근데 많아. 리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봅시다, 선배님들. 이타다키마스. 네, 잘 먹겠습니다. 이타다키마스. 와, 면발 살아있네. 우동 육수도 시원한 게 맛있고. 호박튀김 요거부터 가볼게요. 근데 진짜 많이 먹어야지 본점 뽑을 것 같은데요. 튀김도 제일 저렴한 게 110엔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6개는 먹어야 본점 뽑는 것 같아요. 지금 3개 갖고 왔으니까 3개 더 나중에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호박부터 ASMR 해야겠다. 괜찮네. 저는 오픈하자마자 와가지고 아직 손님이 없네요. 여기 회사 단지라 아마 12시 되면은 손님들 많이 올 것 같긴 해요. 손님 들어왔다. 와, 근데 이렇게 팔아서 남는 게 있나? 근데 우동은 절대 제가 봤을 때는 리필 못할 것 같아. 다른 우동집에 비해서 우동 면이 솔직히 1.5배에서 2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국물이랑 파 또 리필해갖고 왔어요. 우동면이 왜 줄지가 않아? 절대 우동면 리필하는 사람 못 쓸 것 같아. 기본이 너무 많아. 마사이 덴푸라 맛있겠다. 군데군데 고구마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30분 동안 무제한이라 빨리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와, 맛있다 이거. 호박튀김보다 야채튀김이 훨씬 맛있는데. 우동이 먹어도 먹어도 양이 안 줄어 왜? 장난 아닌데? 근데 진짜 우동 면발이 살아있다. 네, 도리탱 닭고기 튀김이에요.
와, 살도 튼실튼실한 게 잘 들었네. 아, 지금 한 줄로 이게 10,000원인데 10,000원 이렇게 뱉어지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있나? 대박인데? 솔직히 우동 면 리필 해주는 것도 처음 봤어요. 해주는 데가 솔직히 본 적이 없어. 처음이야. 네. 오, 이제 막 사람들 막 온다 막. 오, 금방 만석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 튀김 다 먹었으니까 한번 갔다 올게요. 네, 리필 갑시다, 리필. 이번에는 뭘 먹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오징어 튀김 있네. 이거랑 그 다음에 찌꾸와. 아까 안 먹었던 거. 요거도 맛있겠다. 이거 비싸네. 140엔. 네, 일단 이렇게 세 개 리필 했습니다. 찌꾸와랑 오징어랑 이거 뭐 이거 야채 무슨 지금 갖고 왔어요.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이게 140엔. 뭔가 좀 신기한 맛이 나네. 아주 약간 깻잎 튀긴 느낌도 살짝 있고. 아, 선배님들 근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 이 튀김을 6개 먹어야 본전 뽑는 게 아니라 7개는 먹어야 본전을 뽑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한 개 더 갖고 와야겠다, 이따가. 네, 찍고 와. 손님들 계속 들어온다. 근데 의외로 여기 오시는 손님들이 다들 이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아요. 다 정장 입고 오시네. 자켓도 안 걸치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튀김 이렇게 무제한으로 하는 사람은 한 명? 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제한 아닌 걸로 그냥 시키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저처럼 이렇게 무제한으로 먹는 사람들은 이 접시가 검은색이고 일반으로 먹는 사람들은 이 접시가 흰색이거든요. 네, 오징어 튀김. 네, 한 번 더 가지러 가죠. 몰랐는데 이렇게 베란다 속도 있었네. 네. 이거 닭고기 이 토리탱 맛있어 갖고 이거 마지막으로 갖고 왔어요. 네. 장난이다. 원래 여기 올 때만 해도 제가 면 추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와, 면 추가 못할 것 같아. 고치소 사마 데시타. 아, 고치소 사마 데스. 오이시카타 데스. 베리 굿. 손님들 보세요. 완전 거의 만석이야. 네. 야, 손님들 계속 들어가네. 와, 근데 지금 12시도 안 됐거든요? 11시 50분인데도 지금 거의 만석이에요. 12시 지나면 사람이 얼만큼 좀 많은지 좀만 기다려 보도록 하죠. 네. 아무래도 회사원들은 12시부터 이제 점심시간이잖아요. 얼만큼 줄을 설지 좀 궁금해가지고 좀 기다려 보도록 하죠. 그러면서 기다리는 동안 이 동네에 좀 산책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선배님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네,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카메라로 이렇게 계속 누가 찍고 있더라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싶어갖고 인스타그램인가?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면서 말을 걸어줬는데 유튜버래요, 자기도. 근데 제가 한두 번 봤던 사람이야. 또 이런 인연이 있나? 제가 이렇게 촬영하면서 이렇게 유튜버 만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 뭔가 재밌네. 그래서 얘기를 한참 했어요. 네, 어떻게 하냐고. 재밌어. 지금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보면 식당마다 다 이렇게 줄을 서네. 지금 막 뛰어간다 뛰어가. 네, 지금 시간 12시 5분인데요. 이렇게 도시락 사가져 가는 사람들도 많고. 네, 여기도 이자카야인데요.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네. 여기에도 점심 메뉴를 이렇게 하네. 보통 950엔이면 다 먹을 수가 있네요. 네, 이 근처에도 회사원들이 꽤 있어서인지 보시면 저렇게 점심 먹으러 나오신 분들이 많네요, 이렇게. 선배님들 보세요. 이거 봐. 12시 지나니까 줄 장난 아니네. 와, 12시 지나니까 줄 장난 아니네. 그나저나 선배님들, 저 튀김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늦게 와서 안 되겠다. 콜라 좀 먹어주세요, 콜라. 콜라. 사겠네. 튀김 너무 많이 먹긴 했어, 진짜. 평상시 보통 튀김 한 2-3개면 배부른데 오늘 7개나 먹었으니까 완전 오버했다. 여기 화장실 특이한데? 야, 이 동네 화장실 대박이네. 자세히 안 보면 화장실인지 모르겠네. 예쁘게 잘 지어놨네. 여기가 보시면 치오다쿠예요. 예. 야, 화장실보다 이 소나무가 더 비쌀 것 같은데? 예쁘네. 네, 아키하바라. 와, 뭔가 아키하바라 간만에 왔네요, 선배님들.
맛있겠다. 오, 뭐야 이거 비주얼. 어, 도넛 장난 아닌데요? 저렇게 컬러풀한 것도 있네. 네, 여기 지금 아키하바라에 온 김에 좀 볼일 보러 갈까 하는데요. 네, 요즘에 제가 옛날 카메라, 네, 일본말로 그냥 콘데지라고 하거든요. 작은 그런 카메라. 거기에 제가 요즘 빠져가지고 두 개나 샀는데, 이 근처에 그런 콘데지만 전문적으로 파는 카메라 샵이 있대요. 네, 거기 잠깐 좀 들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아키하바라에 그런 중고 카메라 샵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와, 찾았어요. 여기네. 저도 오늘 처음 가보는 거거든요. 세컨드 베이스 여기. 네. 여기입니다. 와, 이런 거는 전시용으로 괜찮겠네. 500엔. 이것도 500엔. 어, 이렇게 중고 렌즈도 팔고 있네요. 오, 이렇게 라이카도 있네, 선배님들. 콘데지 사러 왔는데, 생각보다 물건이 별로 없네. 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건 3,300엔. 대박이다. 리코도 있고. 와, 참 렌즈 많다. 렌즈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데요? 옛날 그런 올드 렌즈라서 그렇게 안 비싼 것 같아. 네, 이렇게 필름도 팔고 있고요. 네, 괜찮은 좀 콘데지가 있으면은 살라고 했는데, 콘데지가 물건이 다 빠지고 별로 없네. 어쩔 수 없지. 이왕 들어온 거 여기 좀 구경해볼까요? 네, 이렇게 만다라케도 있고, 이렇게 레코드 샵도 있네요. LP판 100엔이다. 여기 오락실인데, 선배님들. 그냥 오락실이 아니라 게임 바 같아요. 도쿄 비디오 게이머스? 아, 이거는 여기서 술 마시면 공짜로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하네. 여기가 오락실이 아니고 바네, 바. 네. 네, 요즘에 제가 이렇게 콘데지에 빠졌거든요. 이거랑. 이거는 이제 새 걸로 샀고, 요거는 이제 중고로 샀어요. 요게 요즘에 일본에서 굉장히 핫한 콘데지인데, 이거 좀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새 제품은 없고 중고. 이게 한 15년 전에 나온 콘데지. 근데 크기가 둘 다 엄청 작아가지고 이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크기거든요. 한국도 요즘에 약간 이런 콘데지가 유행이잖아요. 특히 요즘 젊은 중고등 학생이랑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옛날 이런 콘데지가 한국도 유행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일본도 유행입니다. 네, 선배님들, 오늘은 우동이랑 튀김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가게에 다녀왔는데요. 또 이렇게 재밌는 가게가 있으면 찍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가끔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선배님들. 안녕하세요.